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2020년도 11월에 치렀던 고1 모의평가의 해설 강의를 해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18번부터 31번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18번부터 31번까지는 중요한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풀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은 뭐 굳이 답이 되지 않을 것까지 막 엄청나게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설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잘풀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담스럽지 않게 풀수 있는 유형 중 하나죠. 목적. 이때 이제 목적은요. 앞쪽 전반부에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상황에 대한 제시가 나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내가 뭘 구매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설명이 쭉 나오고요. 보통 후반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 이 사람이 아, 내가 원하는 게 그래서 말이야, 이건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볼 때는 앞쪽은 좀 빠르게 읽고 뒤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앞쪽에서요,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얘는 2, 3학년 때까지 자주 나올 거니까 알아두세요. 원래는 이제 이것을 신경 쓸 만한 사람에게 란 뜻인데 요거 관계자분께 란 뜻이야. 그리고 얘는 변형 없이 그냥 요 채로 쓰이니까 그냥 요 자체가 관계자분께 관계가 있는 분께라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it을 you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 아 관계자분께구나. 자, 볼게요. 나는 태어났고 and raised 길러졌어요. 자랐단 소리네. In the city of Boulder. Boulder의 시티에서 도시에서. 그리고 have enjoyed니까 즐겨왔습니다가 될 거예요. scenic 하면, scene 하면 우리 경치란 뜻이거든. scenic 하면 경치가 좋은 자연 공간들에서 그 경치를 즐기면서 지내왔어. for my whole life니까 뭐야? 내 인생 전체에서. 근데 the land through which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까지 요렇게가 주어예요. 여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 자, the land까지가 핵심어고요. 그 다음에 through which부터 여기 trail까지가 이 land 요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인데 그 땅을 통해서 the proposed, 그 땅을 가로질러서 꿰뚫어서 제한된 파인 힐 워킹 트레일, 우리 막 둘레길 이런 거 요즘 우리 서울이나 전국 곳곳에 둘레길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걸어가는 그 길이라서 보통 산책로 정도로 해석해요. 파인힐이라는 산책로, 제한된 산책로가 가로질러가는 그 땅이 would cut, 잘라버릴 거예요. 됐어요? 아이고, 잘못 끊었다. 여기까지 끊어야 된다, 그지? 요렇게. 자, 그래서 얘가 잘라버릴 만한 그 땅이 is home to a variety of species래요. 많은 종들의 집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아, 내가 듣기로 이 어떤 지역을 관통해서 산책로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거 요렇게 관통해서 지나가 버리면 이 지역은 잘라져 버리게 돼. 그지? 근데 이 지역이 뭐야? 많은 종들의 집이래. 서식지래. 그 다음에 보니까 wildlife라고 되어 있죠. wildlife는 야생동물이란 뜻 있어. 야생동물들이 직면하게 됐어요. 압박을. 어떤 거로부터의 압박이야? 개발.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need space. 공간이 필요하죠. 어떤 공간이냐면 where they can hide. 그들이 숨어 지낼 수 있는. 뭐로부터 숨을 수 있어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아, 인간이랑 동물이랑 어떤 공간을 공유하면서 쓸 수는 있지. 근데 그래도 적어도 어떤 거리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근데 지금 그 서식지를 관통해서 길을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거 아니니. 동물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although trails serve as a wonderful source for us to access the natural world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 이 길이라는 게요, serve as 하면요, 어떠한 기능을 하다란 뜻이야.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하게 될 거야. 우리가 to access, 접근하는.
어디에 접근해요? 우리 자연 세계에 접근하는 훌륭한 원천이 될 거라는 거는 알아. 됐어? 그리고 wildlife within it, 그 안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감상할 좋은 기능을 수행할 거라는 걸 알아. 그치만까지 이렇게 끊으면 앞에 같은 상황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서식지를 파괴해버리면 야생동물은 stop using these areas, 이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나왔어, 그치 지금? 그러면서 얘가 마지막 한 방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는 거야. 뭘 다시 생각해봐? 이 제한된 산책로가요 진짜 필요한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니까 뭐야? 1번 환경보호하자는 거니 지금?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거야? 2번 지역관광 아니죠? 3번 그래 산책로라는 얘기가 꼭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산책로를 만들 건데 이거 재고하세요. 이게 재고가 뭐예요? 하는데 다시 제자에다가 다시 재방송할 때 그 제자죠. 고는 고려하다야. 그래서 다시 고려해보세요. 아까 마지막 문장에 please reconsider 이란 단어 있었죠. 그게 재고하다야. 그래서 산책로 조성 계획 재고해주세요 라는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